안녕하세요. 팔레온공부대기 판렘TV의 박한규 교수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온공부 민사, 연차유가 미사용 수단과 소멸시효 기산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31403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한 거고 부당이득금은 아마 이제 뭐 사용자가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고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가 환송됐습니다. 그 일부 받아들여졌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포괄 임금 제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피고 사용자가 체결했습니다. 근데 원고는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원고는 2014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연차 유가 미사용 수당에 소멸시효 기산일 언제냐? 여기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 하냐면 포괄 임금에 따른 연장 근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장 근로 수당이 미달할 경우는 이 그분의 임금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것을 하나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차 유급 수당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는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되고 수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연차 유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 언제냐 하면 기산일은 취득한,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 수당의 그 소멸시효가 기능하느냐라 그 발생한 것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불실시가 확정된 그 다음 날, 즉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날, 그때부터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취득일부터, 즉 내가 근무를 1년을 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수당에 관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분의 차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을 기산으로 본 원심은 잘못됐고 취득은 일로부터 1년 경과한 그 다음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1년분을 더 지급하라 라는 게 대본의 판단인 거죠. 결국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이고 이는 불실시가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원심은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계산한 1년분이 소멸시효 완성되고 봤는데 1년분은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